볼보트럭 코리아가 동탄, 인천, 김해 직영서비스센터의 세 곳에 국내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보트럭 코리아의 직영 충전소는 대형 전기트럭의 국내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해 볼보트럭이 수립했던 충전 네트워크 구축 로드맵 중 첫 번째 단계로 동탄, 인천, 김해 서비스센터의 급속 충전기 26기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볼보트럭 직영 충전소에 설치된 350kW 초급속 충전기는 1.5시간 내 FH 일렉트릭의 배터리 SOC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볼보 FH 일렉트릭의 충전 속도가 배터리 80%까지 일정하게 시간당 250kW를 내기 때문입니다. 볼보트럭은 전기트럭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국내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단계별 목표도 수립해뒀습니다. 금번 직영 서비스센터에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 준공을 했으며 그 다음 2단계로는 전국의 31개 볼보트럭 자체 서비스 네트워크에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합니다. 3단계로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서 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항만시설 및 물류 거점 등 트럭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자동차 전용 충전기에 상용차 충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용차 전용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볼보트럭은 2019년 상용차 업계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 양산에 도입해 현재 총 6종의 전기트럭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유럽 시장 16톤 이상 대형 전기트럭 점유율 49%를 차지했으며 대형 전기트럭 FH 일렉트릭은 2024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볼보트럭 코리아는 2023년 3월에 국내 상용차 업계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인 FH 일렉트릭을 선보였으며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도 2025년 3분기 내에 볼보 전기트럭 FH 일렉트릭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박강석 볼보트럭 코리아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며 전동화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다. 볼보트럭은 트럭 업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무공해 운송수단으로서 전기트럭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볼보트럭 코리아는 고객들이 전기트럭 구매 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충전시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대형 전기트럭의 국내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더 많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보트럭 코리아는 볼보그룹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약 60억 원을 투자해 동탄, 인천, 김해 세 곳의 직영 서비스 센터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100% 그린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볼보트럭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룹 차원의 비전 하에 2030년까지 판매되는 트럭의 50%를 전기트럭 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대체 및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